1427년 4월 26일 문무백관을 거느린 세종이 예복을 갖춰 입고 경복궁의 중심 근정전 앞에 나타납니다. 이 근정전은요, 조선시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치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예복을 입고 근정전으로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별행사. 특별행사. 특별. 그렇죠. 맞습니다. 이날 국가의 큰 경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날의 경사는 바로 딴딴따단 딴딴따단. 네. 네, 왕실의 결혼.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귀한 맏아들이자 적장자인 문종이었습니다. 자, 이 세종은요, 세자빈을 맞이하러 가는 세자에게 덕담과 훈계를 하기 위해 근정전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세종은요,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칭송받는 왕이었죠. 이런 세종의 적장자가 결혼한다. 이 뭐 그야말로 정말 나라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경사죠, 경사. 그런데 이 결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장자 왕은 누구일까요? 없나? 한 명도 없어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는요, 스스로가 나라를 세운 건국 군주였습니다. 2대왕 정종은요, 태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3대왕 태종은요, 바로 이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이 정종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아니죠. 그리고 조선의 제4대왕 세종 역시 태종의 적장자가 누구였냐면 양녕대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된 후 형 대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종은 적장자인 세자였습니다. 맞네요. 처음이네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유교적 가계 계승의 원칙, 즉 정통성 있는 적장자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이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유교 이념을 따르는 조선에서는요,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이 결혼이 조선과 세종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 느낌이 이제 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의문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야. 어, 진짜? 자, 유계는요, 유학교육에서 다루는 여섯 가지 기초 교양을 말합니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을 가르칩니다. 또 이 천문과 역상은요, 조선시대 과학을 의미하는 천문학에 해당하고요. 성률과 의문은 언어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어, 그래요? 게다가 문종은요, 네,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아! 어! 엄친아! 아, 그렇죠, 엄친아. 이렇게 귀하디귀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아, 맞네요. 세종은요,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문종의 배필이 바로 군대 최고 지휘관인 정삼품 상호군 김호문이란 인물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세자인 문종과 결혼하면서 세자빈이 되었고요. 세종에게 휘빈이라는 호를 받아서 휘빈 김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조선의 국모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된 휘빈 김씨.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여 만에 파탄나고 맙니다. 대체 그 2년여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희빈 김 씨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세자가 아내인 희빈 김 씨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내에겐 무관심하면서도요, 몇몇 궁녀들은 또 가까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희빈 김 씨의 그 심정 상태는 어떨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세자 문종과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만약 빨리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그 희빈 김 씨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빈 김 씨에게는 자식을 낳을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대체로 이 성년으로 간주하는 15살 봄에 합방을 합니다. 희빈 김 씨와 결혼할 당시 문종의 나이는요, 15살이 아니라 14살이었습니다. 아직 한 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자, 이쯤 되면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15살. 네. 이때 희빈 김 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근데 왜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이 희빈 김 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 상을 치르는 동안은 합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고도 2년가량이나 합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편인 세자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이 세자빈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이 희빈 김 씨는요, 누군가에게 은밀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인물은요,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희빈 김 씨가 알고 싶어 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휘술이었습니다. 희빈 김 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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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압자예요. 네. 승은 이길승. 술은 제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귀를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수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 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 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무언가를 태워서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가 마시게 하면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갑니다! 호초가 알려준 비술의 재료, 아까 무언가를 태운다 그랬죠? 네. 저, 그 무언가, 그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호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 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 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이게 아니,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술을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닦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희빈 김 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까지 들어가죠. 들어갔어.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뭐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 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며느리의 자백을 듣는 이 세종의 심정, 이 과연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궤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희빈 김씨의 일이 세종에게 특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이 세종은요. 조선 초기 백성들에게 이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 이 도가 그림도자거든요.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 유교적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 국민 배포용 교훈서까지 편찬한 세종. 그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 유교 이념이 바로 서야 진정한 국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후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는 국가 유지의 기초인 집안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 국가도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뭘 억제했었죠? 우리 배웠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있으니까 조선에선 이것을 억제했습니다. 안 돼! 놉! 이건 아니야! 놉! 우리 배웠습니다. 뭐였죠? 이혼! 조나단 정답! 좋아요. 자, 그래서 유교적 윤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앞장섰던 세종, 당연히 이혼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세종이 아들 문종 부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왕가에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좀... 머리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선택. 이혼! 우와, 어? 이혼이 돼요, 이게? 시아버지 세종은요, 희빈 김 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요. 우와.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김 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감히 이 세자빈에게 비수를 가르쳤던 궁녀 누구? 호초. 어떻게 됐을까요? 의금부 갔을 것 같은데.
목을 베는 참을. 오! 목을 베는 참을. 오! 목을 뱄어요? 네.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희빈 김 씨의 행동에 세종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네? 금혼령. 이거 왜 내렸을까요? 왕실의 이 혼인 대상으로 좋은 배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금혼령은요, 세종이 다시 며느리를 뽑겠다는 신호였죠. 왕실의 일원이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